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가짜뉴스 등으로 정부 방역을 사실상 방해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극우의 중심 인사로 자리 잡은 전광훈 목사를 놓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가 방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자가격리를 어기고 나온 전광훈 목사.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 목사를 추종하는 이들은 바이러스 테러, 확진자 조작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극우 보수 세력으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정치 집회. 정치적 구호를 종교적 언어로 전달하면서 사실상 종교와 상관없이 정치적 만족을 위한 보수 세력을 흡수한 겁니다. 기독교 보수주의가 자꾸 이제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정치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갔을 때 어떤 극우 세력이 어떤 위험한 태도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보수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되면서 자신의 행보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극우 정치적 언행에 교계 지도자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묵인과 방조로 사실상 동조한 셈입니다. 전면에 나서기 싫은 것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저기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다라는 이제 침묵, 암묵적 동의였던 거예요. 정광훈 목사만의 어떤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일반 비개신교인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럼 교회는 뭐 했냐 이렇게 말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의 전광훈 사태에 한국교회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장에서 우리 집회할 거야, 우리 자유야, 우리 권리야 라고 해놓고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거죠. 다른 데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좀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회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과 대결 구도가 아닌 논의와 대화가 가능한 시민성의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